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티입니다. 작년에 무려 200만 명의 친구들이 참여해준 여러분의 꿈엽서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아프리카로 배달되었습니다. 역시 월드비전! 2023년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꿈꾸는 마음을 담아 엽서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주제는 응? 뭐라고? 아, 새학기라 바빠요. 게임할 시간도 없는데. 요즘 톡에 이모티콘을 쓰지 누가 엽서를 보내요. 나는 그림도 잘 못 그리는데 귀찮게. 어? 이게 아닌데? 아무래도 친구들 마음에 찾아온 노관심병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이 방법까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변신! 포스트맨! 주제는 평화! 그림을 못 그려도 괜찮아. 게임하듯 자유롭게 상상의 날개를 yeah! 펼쳐! 나는야 너희들의 포스트맨! 두려워하지 마, 나만 따라와. 중요한 건 마, 함께하는 마음, 꿈꾸는 마음, 마음. 올해도 어김없이 너희들과 함께 꿈꾸는 마음이 담긴 엽서를 그려보려고 해. 좀 못 그리면 어때? 중요한 건 마음인데. 너의 펜에 꾹꾹 눌러 담아 그려봐. 하얀색 도화지 위에 너가 상상하는 평화를 그려봐. 네 마음속에 또 소외된 이들에게 또 모두에게 평화가 필요해. 막막해도 괜찮아. 너희에겐 포스트맨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도전! 도전! 꿈엽서 그리기 대회! 이제 막 그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샘솟죠? 참가 방법은 하나, 검색창에 월드비전 꿈엽서 그리기 대회를 검색! 둘, 홈페이지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세계시민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셋, 내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서 상상해보고 넷, 월드비전 꿈엽서 용지에 그림을 그리기. 다섯, 완성된 꿈엽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뿅! 안녕!